김미선 면회. 간수가 소리쳤다. 자, 오늘은 결론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하겠소? 안 하겠소? 빨리 대답하시오. 시간이 없소. 소설가 이아무개는 그녀를 맞소아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하게 말로 대답하시오. 하겠어요. 그녀가 훅 울음을 터뜨리며 책상에 엎드렸다. 잘 생각했소. 당장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소. 그자가 벌떡 일어났다. 김미선의 좁고 여윈 어깨가 잘게 들먹이고 있었다. 심재문은 원대복귀 날짜가 정해지자 병원장의 양해를 얻어 2-3일 동안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남아있는 단양을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원주까지는 군용열차를 2번 갈아탔다. 전시답게 각종 군용차량들은 뿌연 흙먼지들을 일으키며 포장안된 길들을 질주해대고 있었고 수령 계급장은 아무차나 쉽게 얻어 탈 수 있는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차를 2번 갈아타면서 그동안 멀어졌던 전방의 전투 소식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게 어디 말이 전투지?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디서나 고지탈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는 판인데 서로가 뺏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뺏긴 거 다시 찾으려고 하고 뺏은 거 다시는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폭탄은 폭탄대로 퍼부어대고 그 짱에는 꼭 육박전을 벌이게 되니 사람은 사람대로 수없이 죽어가고 아이고 당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심재문은 그 정경이 환히 눈에 들어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어쨌거나 장교 중에 제일 불쌍한 게 소위지 뭡니까? 적들을 향해 정면으로 돌격을 치다 보니 앞장을 안 설 수 없고 적들은 효과적으로 공격을 저지하려고 지휘관부터 없애려 하고 그러다 보니 총알들이 쏘이 쏘이 하고 날아다니며 소위만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 어떤 소대에선 소대장이 하루에 3번까지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재문은 원주를 떠나면서 자신은 군인으로 출세하기는 틀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미군이라면 무조건 좋고 고문관들에게는 어느 때나 굽신거려져야 하는데 갈수록 감정이 나쁘게 꼬여가고 있었다. 어쩌면 김범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부터가 잘못이었는지도 몰랐다. 김범우가 남다르게 해대는 미국에 대한 비판을 듣다 보니 전에 없던 생각들이 자꾸 꼬리를 물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심재모는 차가 덜컹거리는 대로 몸을 내맡긴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전쟁 중인데도 산밭의 보리들은 누릿누릿 익어가고 있었다. 그는 비탈진 산밭과 익어가는 보리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다. 단양이라는 산으로 에워싸인 작은 도시도 어김없이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심재문은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어 순덕이가 있을 하숙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아주머니 계십니까? 누구시오? 주인 아주머니 안 계십니까?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심재문은 침착하게 물었다. 내가 주인디유? 그럼 전에 여기 살던 분들은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심재문은 난감한 심정이 되면서 물었다. 충주 때 찾으시는갑뇨? 여자가 느리게 방에서 나왔다. 예, 충주 때 맞습니다. 심재문은 주인 아주머니가 충주 댁으로 불리던 것을 생각해냈다. 걸음이 늦었구만요. 그 난리당하고 여기 무서워 못 살겠다고 친정 있는 충주로 이사 나갔구먼요. 신이 넘었을 여자는 심재모를 훔쳐보듯 하며 연상 눈을 껌뻑거렸다. 그 난리라니? 전쟁이 무서워 피난을 떠났다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작년 삼동까지 이 집서 살다가 그 숭원 난리당하고 짐을 싼 것이지요. 자꾸 난리라고 하시는데 전쟁 말고 무슨 난리가 또 있었습니까? 심재문은 그 느리고 처지는 어조에다가 말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속이 너무 답답했다. 어디 총질하는 것만 난리간디요?
코쟁이들의 지멋대로 여자들 욕보이고 덤비는 것이 여자들로서야 더 무슨 난리 중에 난리지요? 그럼 이 집에서 무슨 일 당했다는 겁니까? 심재모는 현기증 같은 것을 얼핏 느끼며 다그쳐 물었다. 어디 이 집만 당했간디요? 그날 밤에 밀어닥친 코쟁이들 헌티? 온 동네 집집이 쑥밭이 됐지요. 여인네는 어깨가 쳐져 내리도록 한숨을 토해냈다. 이 집에 함께 살았던 처녀가 있었는데 어찌 됐는지 아십니까? 여인네는 힘없는 눈길로 심재물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나 같은 늙어빠진 것이나 그 숭언꼴 면했지. 좀 젊었다 함은 처녀고 멋이고 성한 여자가 하나도 없었구먼요. 여인네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 그런 막연한 말이 아니고 그때까지 그 처녀가 이 집에 살았었는지 아주머니가 그 처녀를 아시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심재모의 다급한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알지요. 순덕이라고. 진작에 왔어야지. 너무 늦어 불었지요. 승헌놈의 시상. 심재모의 귀에는 여인의 말이 먼 메아리로 들리고 있었다. 심재모는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 확인할 사실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처녀도 충주로 함께 떠났습니까? 아니요. 혼자 떠나시요. 어디로요? 모르지요. 말 안 하고 떠나시니. 고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여인네는 그저 고개만 저었다. 심재모는 전신에 힘이 쑥 빠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극고를 당하고 그녀가 고향으로 갔을 것 같지는 않았다. 거짓꼴로라도 한 분만이라도 지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그 표시로 평상 혼자서도 사라졌을 것인디. 순덕이의 목매인 말이 들려오고 있었다. 순박하기 그지없던 그녀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서 울고 있었다. 심재모는 그 얼굴을 잡으려는 듯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그의 꽁충하게 긴 다리는 약간씩 흔들리며 하숙집을 벗어나고 있었다. 소장님, 저는 아직 순번이 멀었는데요. 그간에 벌써 두 번이나 나갔다 왔구만요. 서순경이 기죽은 소리로 겨우 말하고 있었다. 어허, 명령이면 따를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 반쯤 옆으로 돌아앉은 남인태는 상대방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내쏘았다. 저 소장님, 그래도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제 경우는 윤번제가 지켜지지도 않고 부정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 세 번째 내보내는 것은... 그래서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 그거요? 남인태는 의자를 휙 돌리며 눈을 부라렸다. 서순경은 움찔하며 고개를 좀 더 숙였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한 번도 토벌에 안 나간 사람도 있으니 좀 공평하게... 시끄럽소! 당신 말이야. 이제 보니 사상에 불온하구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서순경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말이냐니? 사상에 불온하지 않고서야 명령 불복종에 동료를 모함할 수 있냐 그거요? 그게 아니라 소장님, 글쎄 듣기 싫다니까. 당신은 특히 말 조심하고 명령 똑바로 따라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주 본선을 떠나 취약지구 지서로 가거나 토벌대에 말뚝밖에 될 테니까 말이야. 서순경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서순경은 안팎으로 빨갱이 집안 아니냔 말이오? 당숙 아들놈에다가 외삼촌 아들놈까지 입산 빨갱이들 아닌가? 서순경이 깨끗한 걸 보이려면 명령이 있기 전에 솔선해서 토벌에 나가 전과를 올려야만 할 처진데 그렇게 매사에 불평 불만만 해대니 어떻게 서순경의 충성심을 믿을 수 있겠소? 어느 경찰에서나 토벌대의 차출을 놓고 그런 식의 말썽은 빈발해 오고 있었다. 돈이나 빽이 없는 사람, 어떤 조그만 트집이라도 잡힐 것이 있는 사람은 토벌대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다. 글쎄, 몇 번씩이나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법이 해체되었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지난 4월 30일이고
공포가 5월 12일 아닙니까? 권 서장의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야 원체로 무시켜 놓게 그런 것 알 바 없고 어쨌거나 간에 우리 아가들 도볼대로 돌리겠다는 것은 반대요. 윗몸을 뒤로 젖혀 앉은 염상군은 고개를 회회 저었다. 그는 검정색 양복 차림이었고 계절에 맞지 않게 조끼까지 받쳐 입고 있었는데 그 단추 고리에서 주머니로는 시계 금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금줄은 검정 조끼 위에서 유난히 샛노랗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장가를 든 다음부터 염상구가 즐겨 입는 옷차림이었다. 염단장, 아니 염사장님, 이건 유무식에 지나칠 문제가 아니잖소. 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니까 순조롭게 협조를 좀 하시오. 염상구는 장가를 가고부터 자신을 염단장이나 염대장으로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호칭을 염사장님으로 통일시켰던 것이다. 나하고 쇠가 달아빠질 때꺼정 마려봤자 아무 소용없소. 그리는 못하겠다는 나 생각은 재석산 몬댕이에 콱 박은 말뚝인께. 차림새에 어울리도록 염상구의 태도는 자신만만하고 거만스러웠다. 총 그렇다면 별 수가 없소. 법대로 할 수밖에. 법? 염상구가 뒤로 젖히고 있던 윗몸을 빠르게 바로 세우며 목청을 높였다. 그렇소. 다른 방법이 없소. 아하, 나하고 막보기로 나서겄다 그것인디? 좋소. 막보기로 허겄다면 어디 한분 붙어봅시다. 서장이 신가, 요 염상구가 신가? 우리 청년단이 썩은 홍어젓이 아니라는 것을 요 분에 아주 쌈바거니 배죽었어. 해방되고부터 니김이 시펄놈들이 지그들 좋을 대로 구준일에 다 불에 먹고 난리가 터진 게 뭐죠? 똥친 막대기 뱅키로 우리들 내뿔고 지그들만 쏙 빠져나가? 그려도 참고 또 협조를 했어. 근데 그 공 하나도 또 몰라라 하고 인자 와서 법대로 죽을 구댕이로 처박겠다고? 어디 법대로 마음대로 협보더라고? 토벌대로 나가서 죽으나 경찰하고 총질해서 죽으나 죽기는 매 일반인께. 얼굴에 도끼를 품은 염상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권 서장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요 염상구가 인자 옛날 염상구가 아니란 걸 알아야 쓸 것이요. 돈도 주먹도 다 나 것이고 벌교 바닥에 다 나 것이다 그것이요. 염상구가 거칠 것 없이 소리치며 사무실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권 서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염상구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권 서장은 난감하기만 했다. 그와 순조롭게 타협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예 그와 의논하지 않고 한 명씩 편하지 않게 의경으로 돌리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다.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버리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 탈이었다. 그를 설득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떠올려 보았지만 그를 다스릴 만한 사람은 잡히지 않았다. 재력까지 갖춘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지라는 사람들은 그의 결혼을 계기로 태도를 표변해서 염 사장님 호칭을 말끝마다 써가며 그를 자기네들과 동급으로 대접하기에 바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금융조합장 유주상이었다. 권 서장은 몸을 비틀며 끙 된 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은 염상구는 양복깃에 바람을 일으키며 역전 쪽으로 세차게 걸어가고 있었다. 하! 좆대감지를 팍! 조사불놈! 뭐 어따가 되고 법이여? 법이? 그런 느자고 없는 새끼가 법 찾음소 요 염상구를 겁미길라고 혀? 그 새끼가 나를 씹어보고 덤비는 것인디? 어디 혀보자? 우리 아가들 손만 댔다 하면 네 놈을 벌교바닥서 깨끔하니 몰아치고 말 것인께? 돈이고 빼기면 안 되는 것 없는 시상인디? 니까진 것 하나 몰아치기야 식은 죽 먹기다. 법? 씹 같은 새끼? 좆벌고 자빠졌네? 이놈의 나라에 법이란 것이 어디 있냐? 빨갱이 맹근은 만병통치 다이아칭 가리법 하나 말고는 니놈도 개지랄치고 나대면 빨갱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쓸 것이요. 염상구는 뽀드득 이빨을 갈아붙였다. 사장님, 인자 나오신 게라? 젊은이 하나가 염상구 앞에 꾸벅 절을 했다. 감찰부장 어딨냐?
염상구가 거칠게 내쏘았다. 야, 다방에 있구만이라. 젊은이가 다급하게 다방 쪽으로 몸을 되돌렸다. 어이, 감찰부장! 염상구는 다방으로 들어서며 소리치고 있었다. 아가씨와 노닥거리고 있던 한산애가 후다닥 몸을 일으켰다. 단장님, 아니 저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신게라? 당황한 산애는 허둥거리고 있었다. 정신 차리고 싸게 앉고. 염상구가 가느다란 눈으로 산애를 째려보며 의자에 앉았다. 감찰부장, 지금 당장 아그들 몇 명 못 타서 총을 싹 다 우리 집으로 웸겨. 야? 피 안 나게 보재기로 싸든지 가마니로 덮든지 이어서 소리 소문 없이 싸게 해치워. 무슨 일인디라? 이야건 이따가 하고 나가 집에서 기둘릴 틈께 시킨 대로 일어나 영측 없이 여 싸게. 야, 알았구먼이라. 사장님 커피 하실 거지요? 새 얼굴인 아가씨가 눈웃음을 치며 염상구에게로 다가왔다. 암수로 몰라고 묻냐? 염상구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담배를 빼들었다. 아가씨는 셀축해지며 돌아섰다. 그는 점잔을 피우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가 가진 라이터는 돈풍기나 만지거나 겉멋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용계의 라이터였다. 체면을 살려야 할 점잖으신 분네들이 지니는 물건치고 그 별명은 어울리지 않게 상스러웠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그 심지덥기라는 것이 생겨먹기를 영락없이 발기한 남자의 그것 대가리였던 것이다. 물론 그것 아니고도 군인의 철모를 담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철모 라이터라고는 부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욕들이 남녀의 거기에 연관되어 있듯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 별명을 용계 라이터로 통일하고 있었다. 참, 조합장님이 아까부터 사장님을 찾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커피잔을 탁자에 놓으며 뒤늦게 생각난 듯이 말했다. 염상구는 콧방귀를 끼며 새끼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혹시 오시면 전화 넣어달라고 하던데요? 급한 일이라고요? 염상구는 길게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마주 앉은 아가씨 얼굴에 확 내뿜어버렸다. 어머머, 나 몰라. 아가씨가 상을 찡그리며 얼굴을 돌리고 두 손을 내적구하며 야단을 피웠다. 내벨 놔둬라. 급한 것이야 지가 급어제. 나가 급한 게 아닌께로. 염상구는 윗몸을 뒤로 젖히어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윗몸을 뒤로 젖히는 앉음새도 결혼한 다음부터 생긴 것이었다. 헹! 또 금융조합에 돈 잔 몇 개 도라고 애가 타겄제? 지 아무리 발사심 여봤자 요 염상구 맘은 끄떡 아니여. 그 조합이자라는 것이 장터바닥 돈놀이에 비하자면 벼룩의 간인디? 누구 존일 시키자고 돈을 맡겨? 맡기길? 그놈이 넋이 나가도 열푼 나간 놈이제? 지놈이야 인자 내 발사태 내 꿈만 치도 못한 놈이여. 입술 사이에 코피에 긁은 염상구는 비웃음을 짓고 있었다. 사장님이 전화 안 하시면 제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분도 손님인데 아주 급한 일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전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 통화 좀 하세요. 아가씨가 아양을 떨며 말했다. 하, 그년. 그려, 니를 봐서 전화하자. 염상구는 큰 선심을 쓰듯 했다. 염상구가 커피잔을 다 비웠을 즈음에 전화통 앞에서 아가씨가 손을 까불었다. 염상구는 허트림을 하며 느리게 일어났다. 아, 나요. 염사장이요. 예, 염사장님.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논을 처분해야 되게 생겼어요.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겠으니까 사장님 도장이 필요해서요. 당신 논을 푸는 뒤 어째 내 도장이 있어야 허요? 아하, 염 사장님이 잊고 계시는구먼. 그 재작년에 농지개혁 피하자고 내 논을 염 사장님 앞으로 명의를 바꿔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야 하니까 염 사장님 도장이 필요하지요. 그 무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요? 나는 통 모르는 일인데. 아니, 염 사장, 그게 무슨 소리요? 나한테 사례까지 받고 그 일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요? 도대체?
유조상이 곧 숨이 넘어갈 듯이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 무신 생뚱한 소리요? 나는 그런 짓거리 헌 일 없소? 매금씨 나 환하게 맹글지 말고 다시는 그런 넋빠진 소리 시불대지 마시오. 전화 끊소. 염상군은 피식이 웃으며 냉혹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는 속이 후련하게 뚫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일을 치른 것으로 그 논들은 완전한 자기 소유가 된 것이었다. 언제든 유수상이가 권리 주장을 하고 나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일을 끝장내려고 진작부터 작정해두고 있었던 터였다. 염상군은 논의 소유권자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유조상의 논을 빼돌리는 꾀를 부린다고 부렸는데 그만 염상구한테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두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샛노란 장다리꽃도 지고 논들을 붉게 물들였던 자운연꽃도 시들면서 5월이 가고 있었다.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면서 토벌떼들은 엄청난 화력전으로 나왔다. 해방구를 향해 끝없이 박격포를 쏘아댔던 것이다. 그들은 안전지대인 큰 길가에다 박격포들을 10문이고 20문이고 줄줄이 거치해놓고 마구 폭탄을 날려보냈다. 발치산들은 아무데나 떨어지는 포탄을 피해가며 토벌대와 맞서 싸워야 했다. 조원재의 중대는 화순 쪽에서 날아드는 박격포탄을 피해가며 고갯마루에 방어선을 치고 있었다. 조원재는 입산하고 처음 대하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갈등을 겪었는지 몰랐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다니. 그리고 그들은 또 아무런 항의나 불만 한마디 없이 떠나다니. 그런 조처가 너무 비정하게 느껴졌고 묵묵히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비감해 보였던 것이다. 조직의 원칙, 조직원의 책임, 인간적 배려, 인정적 동정, 결말이 안 나는 갈등 속에서 그의 인정주의는 자꾸만 조직의 원칙을 이기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자신의 인정주의가 그릇되었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었다. 그것은 곧 당성의 강화와 함께 조직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런 냉정한 조처가 없이는 투쟁은 확보될 수 없고 조직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박격포탄은 제멋대로 날아들어 꽝꽝 터져올랐다. 그때마다 폐평과 함께 흙이 치솟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찢어지고 풀들이 고스라졌다. 박격포탄은 떨어져 폭발하는 것보다는 날아오르는 소리를 누구나 기분 나빠했다. 공중을 가르는 그 소리가 꼭 귀신 울음소리 같다고 해서 박격포탄은 일명 귀신탄이기도 했다. 그것이 위험한 것은 국산포탄이기 때문이었다. 은폐물이 소용없이 제멋대로 떨어져 내리는 탓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이 소년병 동무, 정신 차리시오. 폭탄이 이리 날아오는데 그것이 뭔 짓이오? 조원재는 옆에 소년병 발끝을 툭툭 건드렸다. 폭탄이 어디로 날아오는지 다 보고 있은께 걱정 마시오. 인민군 모자를 눌러쓴 소년병은 뿔소뿔 기어다니는 왕개미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며 태연스럽게 대꾸하고 있었다. 그 뭔 시건방진 소리여? 아그돌맹키로 개미나 갖고 놈스로. 조원재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보시오 동무, 말 조심하시오. 같은 전사끼리 어찌 말을 놓고 그러요? 동무는 기본 학습도 못 받았소? 정색을 한 소년병은 조원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조원재는 아차 싶었다. 상대방이 너무 어려 얼결에 하대를 한 모양이었고 원칙론을 따지고 나오는데야 꼼짝없이 당할 도리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 원칙을 학습시키고 지도하는 문화부 중대장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입장이었다. 조원재는 스스로 쑥스럽고 개면쩍어 빙긋이 웃었다. 동무 말이 맞소. 나가 실수였으니 정식으로 사과하겄소. 나가 잘못이었소. 동무의 사과 접수하겄소. 소년병이 손을 맞잡으며 야무지게 말했다. 동무 몇 살 묵었소? 조원재의 묻는 말에 소년병은 입술을 삐죽하며 콧등을 찡그렸다. 어찌 다 포기가 실소? 일반 전사 동무들은 우리 향미 소년도 결격 때만 보면 자꾸 나이를 물어 쌌는디 우리를 애기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영 안 좋더라.
오려, 그 기분 알겄소. 쾅! 박혀 포탄이 꽤 가까운 뒤쪽에서 터져 올랐다. 조원재와 소년병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움그렸다. 땅에 베낌서 쫓아오는 총알이 무섭제? 소리 질름서 날아가는 총알은 안 무섭댔기? 저리 화통 삶아먹은 소리 질름서 터지는 폭탄은? 겁 먹을 것 없소? 우리가 안 맞았은께 소리가 듣긴 것인께라? 소년병은 노병 같은 설명까지 하고 있었다. 나 나이 알고 잡으요? 소년병이 칼빈총을 바로잡으며 물었다. 조원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계가도 될 열다섯이요? 조원재는 푹 웃음을 터뜨렸다. 어째 웃소? 애기라고 안 생각할 틴께 앞에다 그런 말 안 붙여도 되겄소. 이 그런 뜻이구만이라. 근데 말이요, 입사놈서 엄니한테 총질였다는 동무가 누구요? 조원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런데 소년병의 얼굴이 싹 굳어지며 조원재를 빤히 쳐다보았다. 조원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차, 이것이 장본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소년병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 동무 전사였소. 언제? 한 달 되어가요. 소년병의 눈에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말이 없었다. 그 소년을 한번 보고 싶었던 호기심 때문에 꺼냈던 말인데 조원재는 그만 후회하고 입사했다. 입산을 말리는 어머니를 쏘고 입산한 그 소년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게 퍼져 있었고 누구나 한 번쯤 그를 만나보고 싶어했던 것이다. 화순 군당의 향미 소년 돌격대는 30여 명으로 모두가 14살에서 16살의 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광부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지게 된 사연은 해방 다음 해인 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그건 다름 아닌 화순탄광 광부들이 일으킨 생존권 투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해방 1주년 기념식을 겸해 3천여 명의 광부들이 1차로 일어났고 10월 30일 2차로 일어나면서 미군정의 거듭된 무력 진압으로 광부들이 피를 뿌리며 죽어가게 되었다. 너희 아버지를 죽인 것은 양코백이 미국놈들이여. 미국놈들은 우리 왼손께 네가 후제 커서 아버지 왼수를 기어코 갚아야소. 여인네들은 그 말을 곱씹으면서 사무치는 한을 달래고 서러운 신세를 이기려 했는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소년들의 가슴에는 원한과 복수심이 벽돌로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인공이 되자 그 소년들은 모두가 소년 선봉대로 나섰다. 그리고 후퇴길을 따라 입산하게 되었다. 여인네들은 그 길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여인 하나가 한사코 아들의 길을 막았다.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심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언제는 아버지 원수 갚으라고 귀가 닳게 마려놓고 인자 와서 입산을 못하게 허거구요? 나가 헌 일이 있는디 입산 아니었다가는 나도 아버지 맹키로 죽는단 말이오? 아닐 거이다. 네 맹키로 쫓겨난 것을 죽이기야 허었냐? 입산은 말어라. 아이고매 엄니. 보도연맹 사람들 무작시럽게 죽인 거 보고도 그리 깝깝한 소리 하고 앉았소? 그것이야 어른들이고 니야 쫓가는 게 달부제. 혹여 무신 일 생기면 잘못했다고 비는디야 어쩔라디야? 엄니 정신 차리시오. 빌기는 어떤 놈들한테 빌어라? 엄니 맘이 어찌 그리 변해뿌렀소? 나 갈라요. 못 간다니께. 여기 놓시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인께. 반동이고 뭐시고 갈라면 이 MC 죽이고 가거라. 사람 미치게 맹글지 말고 여기 놓으란 말이여라. 여기. 소년은 울부짖으며 방아쇠를 당겨버렸다. 그렇게 입산한 소년의 소문은 곧 퍼지게 되었다. 그 소문은 입산한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했고 도당에서는 그것을 문제 삼기에 이르렀다. 자기 비판 토론에서 소년은 경위를 설명했고 토론을 거쳐 당이 내린 결론은 어머니의 사상적 배신은 잘못된 것이지만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진심으로 사죄의 반성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향미 소년 돌격대는 이태식의 연대와 공동 방어전을 하게 되었다.
그건 방어전을 돕기보다는 전투력이 강한 강철부대 이태식의 연대와 함께 싸워봄으로써 실전 경험을 쌓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대장 이태식은 전열을 균형 있게 유지시키고 소년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부대원 사이사이에다가 배치시켰던 것이다. 적들은 한결 가까워져 있었다. 그러나 아직 공격을 가할 만한 거리는 아니었다. 탕! 타당! 적진에서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위험 지역을 앞두고 적들이 의뢰하는 짓인 위험 예비를 겸한 위협 사격이었다. 미친놈들, 인민의 피를 쏟아붓는구나. 조원재는 가늠구멍을 들여다보며 코웃음을 흘렸다. 이쪽 화선에서는 죽은 듯이 조용하게 엎드려 있었다. 적들은 좀 더 빠른 속도로 비탈을 오르고 있었다. 이쪽에서 일체 응사를 하지 않자 등성에 적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격 개시! 연대장의 명령을 중대장들이 복장하며 이쪽 화선에서 일제히 사격이 시작되었다. 겹줄을 이루며 올라오던 적들의 모습이 일제히 풀숲으로 사라졌다. 그러면서 잠시 총소리가 멎는가 싶더니 다시 기세를 올렸다. 그리고 거리가 어림없는데도 수류탄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건 이쪽의 사격을 교란시키고 심리적 위협을 가하려는 이중 목적을 가진 행위였다. 그런 정도의 속셈은 그동안 경험으로 다 알고 있어서 이쪽 화선에서는 아무런 동의 없이 교차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조원재의 왼쪽 앞으로 무엇인가가 퍽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수류탄이었다. 그때 바로 앞에 대원이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순식간에 그 수류탄을 집어 적진으로 내던졌다. 연거푸 터지고 있는 수류탄들의 폭음에 뒤섞여 적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적의 수류탄들은 점점 가까이에서 터지고 있었다. 조원재는 이쪽에서도 수류탄을 던져야 할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또 왼쪽 앞에 퍽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옆에서 누가 튀어나가는 것을 조원재는 느꼈다. 후다닥 팔을 뻗쳤지만 소년병은 이미 소나귀에 잡히지 않았다. 소년병이 수류탄을 집어드는 것을 보며 조원재의 얼굴은 애타는 표정으로 찡그러져 있었다. 소년병이 수류탄을 내던졌다. 조원재는 막힌 숨을 토하며 멍청한 얼굴이 되었다. 소년병이 이쪽으로 몸을 돌리며 웃는 것 같았다. 그런데 팔을 뻗쳐 올리며 윗몸이 뒤로 벌렁 넘어가는가 싶더니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어쩌? 조원재는 짧은 소리를 왈칵 토하며 앞으로 튕겨나갔다. 소년병을 끌어안았다. 소년병의 몸이 축 늘어졌다. 몸을 낮춘 조원재는 소년병을 끌다시피 해서 옮기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 총알이 푹푹 박히며 풀잎들을 찢고 흙을 튕겨올랐다. 소년병을 제자리로 옮긴 조원재는 그의 등에 뚫린 총구멍을 보았다. 총구멍 주위는 벌써 질척하게 피로 젖어 있었다. 관통상이었다. 동무, 나, 얼렁 죽여주시. 나. 소년병의 입술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얼굴은 고통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며 물기가 번지고 콧날개는 차츰 심하게 실룩이고 있었다. 엄니, 아버지. 소년병의 입에서 흘러나온 가느다란 소리였다. 그리고 소년병의 고개가 옆으로 처졌다. 조원재의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렸다. 전북 도당사령부가 있는 남덕유산에도 도벌대의 공세는 가열되고 있었다. 사령부는 꼬박 하루를 도벌대에게 쫓기며 싸우고 있었다. 수가 많은 도벌대들은 등성이에서부터 아래로 병력을 배치해 맘껏 화력을 퍼부어대며 사살과 포위를 겸한 이중작전을 쓰고 있었다. 돌격대들은 이쪽 숲속에서 불쑥 나타나며 총을 갈겨대고는 금세 모습을 감추기도 했고 저쪽 바위 뒤에서 불쑥 나타나 노래를 불러대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그러면 토벌대들의 화력이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추격이 주춤해지고는 했다. 발치산들은 마치 무슨 놀이라도 하는 것 같았고 토벌대들은 길을 썼지만 그들의 잽싼 주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평균 보통 사람의 3배가 빠르게인 그들의 주력은 적과 싸움이 붙으면서 더욱 빨라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쫓기기만 하면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박난이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숨가쁘게 말했다. 들고 있는 칼빈총이 무거워 보였다. 평양까지요. 손승호가 배낭을 추스르며 대꾸했다.
웃지도 않으면서 농담이네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당원답네요. 박나니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웃었다. 손승호는 당원이라는 말에 또 염상진을 생각했다. 염상진에게 죄스럽기도 했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자서전을 쓰면서도 입당이 결정되면서도 염상진을 생각했었다. 한때의 전향 아닌 방황이 더없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서도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감정을 자제했던 염선배가 끝없이 고마웠다. 손승호는 또 남쪽으로 먼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뒤따라오고 있는 토벌대의 총소리와 수류탄 터지는 소리들이 산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산이 깊어 그 소리들은 겹겹의 메아리로 긴 꼬리를 끌며 울려가고 있었다.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하라. 왼쪽에서 목청 높여 불러대는 돌격대의 인민항쟁가였다. 바위에 올라서서 총을 흔들어대며 노래를 부르는 그 두려움 없는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며 손승호는 낮은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태백산맥에 눈 날린다. 총을 메어라 출진이다. 오른쪽에서 들려오는 빨치산의 노래였다. 그쪽에서 수류탄 서너 개가 연거푸 터져 올랐다. 손동무 출발이에요. 박나니의 말에 손승호는 총을 두 손으로 잡으며 소나기에 힘을 주었다. 정말 이렇게 어디까지 가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원장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쫓길 리가 없었던 것이다. 손승호는 자신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당원이 되었다. 손영, 당원이 되시는 게 어때요? 어느 날 박두병이 굳이 손영이라고 호칭하며 넌지시 말을 꺼냈던 것이다. 그 호칭이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 입당 권유가 사무적 용건만은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을는지요? 소년 정도의 경력과 능력이라면 모자람이 없지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제가 추천을 하지요. 예, 그래 주시면 더없는 영광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남은 추천인 한 명도 제가 물색할 테니 소년은 자서전 준비나 하시지요. 저 그건 예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소특공 동무라고 그 동무의 추천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아, 그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회문산 쪽 중대장 동무를 말하는군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승호는 그동안 중대장으로 직위가 바뀐 소특공의 추천을 받게 되었다. 손승호는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이 사상적 방황을 했던 대목에 이르러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건 한마디로 간추리면 그때의 사실을 써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있었던 그대로 쓰자니 흠집이었고 어물거려 건너뛰자니 시간적 공백이 생겼고 미온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적자니 거짓말이었다. 자서전이란 거짓이나 허위 조작이 없는 진실된 자기 진술이었다. 곧 자기 자신을 당 앞에 세워놓고 자기 양심의 거울로 자기 스스로를 비추는 일이었다. 조직은 가시적 투쟁을 바탕 삼은 전적인 신뢰로서 자서전을 쓰게 하고 있었다. 손승호는 결국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대목 때문에 당원이 못 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 아니던가요? 입당이 결정된 다음 그 대목에 대해서 박두병이 나타낸 반응이었다. 그 대목을 꾸미지 않은 것이 손동무의 오늘날의 당성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입증한 것 아닙니까? 박두병이 이어서 한 말이었다. 마침내 사령부 병력은 한 지점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다. 그 지점에는 다른 지구의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서야 대원들은 지금까지 산을 몇 개 넘어온 것이 쫓긴 것이 아니라 유인 작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한바탕 싸움을 벌이기 위해 사령부와 지구 병력은 신속하게 전열을 갖추었다. 치열한 접전이 시작되었다. 사령부 병력은 이제 누구 하나 전투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손승호 동무 어딨소? 손승호 동무? 숨가쁜 외침은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요? 여기 있소. 손승호 동무요? 입술이 바싹 탄 사내가 물었다. 예, 손승호요. 대하소 갑시다, 싸게. 누군데 대체 무슨 일이요?
이 급하다 분께 나 김두집이라고 헌디 소뚜껑 동무 아시제라? 예, 무슨 일 생겼소? 큰탈 나불었소. 한시가 급허요. 감시로 예약합시다. 알겠소. 잠깐 기다리시오. 어디를 다쳤소? 수류탄 마저 불었소. 뭐라고요? 얼마나 다쳤소? 가망이 없소. 배가 터졌은께. 대체 어쩌다가 그리 됐소? 금메 말이요. 어떤 얼빙이가 생사람 잡은 것이제라. 수류탄이 옆에 터진 줄 모르고 총지르고 있는 동부를 구하려다가 배랑 마저 불었제라. 그 동무 구해내고 중대장 동무가 당해 부렸으니 그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기가 차구만요. 폭포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소뚜껑은 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소뚜껑 동무, 나 손승호요. 손동무 오셨구만이라. 나가 눈 감기 전에 보고 잡아서 요리 손동무를 보고 죽은께 원이 없소. 손동무 은혜 저시상에 가서도 안 잊어볼 것이요. 만년필, 인자 나가 손동무 주고 잡으요. 소뚜껑 동무, 동무들하고 한 꺼내 해방을 꼭 보고 잡았는디. 소뚜껑의 목소리가 약간 커졌다. 나가 먼첨 가서 만세나 불렴써 갈란께 동무들도 한 꺼내 따라서 허문 좋겠소? 공화국 만세! 인민 만세! 공화국 만세! 인민 만세! 12번째가 되어 목소리는 더욱 맥을 잃고 가라앉았다. 그러나 대원들의 합창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그의 넋을 실어가듯 어둠 속에서 산바람이 불어왔고 먼 하늘에는 별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논보리에 이어 밥보리를 베내기도 바쁘고 타작하기도 바빴다.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도 견고하게 해방구를 지키고 있는 백화산 지구에서는 작년 가을에 그랬던 것처럼 대원들이 교대로 농사일을 거들고 있었다. 2월부터 시작되었던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어 농민들이나 대원들이나 일손에 신명이 붙고 있었다. 천정바구의 중대는 보리매기에 나서고 있었다. 으따, 곡식 내암새 맡은 지가 을메다냐? 회가 다 동원해 왜? 한 대원이 낫을 들고 밭으로 들어서며 코를 벌렁거렸다. 이 식은 보리밥에 된장 척 볶아 상추쌈 주먹댕이만 허니 싸갖고 보라지 터지게 밀어넣을 날이 기어코 와버렸구마. 안 가는 세월은 없는 법이여. 다른 대원이 선어 구랑 간격을 두고 밭으로 들어서며 탄력 넘치는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어허, 상추쌈 묵을지 모르는구먼. 상추쌈에 코톡 쏘는 도글른 풋꼬치가 빠지면 그것이 무슨 맛이요? 곰국에 소금 안친 맛이고 붕어 조림서 고추장 빼먹은 맛이제. 또 다른 대원이 낮자루에 침을 튀기며 밭으로 들어서다가 말을 거들었다. 하먼, 풋꼬치야 꼭 있어야제. 식은 보리밥에 상추쌈도 좋고 식은 보리밥 찬물에 몰아 도글른 풋꼬치 된장에 푹푹 찍어 먹는 맛도 기맥히들 않더라고. 이 감나무 그늘 평상에 우통 홀랑 벗고 보리 고봉밥 한 사발 묻고 매미소리 들으면서 낮잠 한숨 잠언 신선이 따로 있간디. 세 번째 대원이 기분을 도두었다. 그들은 이미 농부로 돌아가 있었다. 그래서 말도 존대가 아니라 서로가 편안하게 놓고 있었다. 아이고매, 그리 묵는 타령만 하고 섰다가 해가 서산으로 뽕 빠져 붉었소. 남정네들이 싫답잖기는. 외소떼기 눈을 흘기며 밭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리도 동무들이 아니고 남정네들이었다. 왔다, 외소떼기 동무는 쉬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헐띵께. 나가 여자요? 빨치산이제? 빨치산에 남녀 차등 없은께 그런 말 마시오. 허고 남자들이 그리 먹는 타령만 하고 있는 판인디 나가 어째 쉬겄소? 외서댁이 야무지게 공박했다. 세 남자가 서로서로 쳐다보며 개면적은 웃음을 흘렸다. 외서댁 동무, 동무들 말대로 요런 때나 잠 쉬시오. 난 요리 주시오. 웃는 얼굴로 천정바구가 외서댁 옆으로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다. 참말로 나를 꼭 여자로 대접하려는 갑네. 대접하겠다면 받아야 그거 대접도 되겠지라이. 외소떼기 못 이기는 척 천천바구에게 낫을 넘겨주었다.
허? 말도 벨 요상시럽게도 다 허네이. 첫 번째 대원이 어이없다는 듯 얼굴을 하늘로 들며 소웃음을 웃었다. 저 동무 말이야 항시에 찰방지제. 저 짠득짠득하게 생긴 건 맹키로. 세 번째 대원이 목소리 낮추며 말했다. 어허, 그리 말하덜 말더라고. 또 배랑 맞는디? 저 동무가 지일로 싫어하는 말에 그 남자께나 홀리게 생겼다는 말 아니더라고. 두 번째 대원이 외서댁적으로 눈을 흘끗거리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낮추었어도 외서댁의 귀에는 그 말들이 다 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외서댁은 못 들은 척 밭둑을 내려가고 있었다. 내놓고 놀림감을 삼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말조심을 시키고 있는데 굳이 아는 체하고 나설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후방부를 떠나 기동대에 배치되어 왔을 때 외서댁은 나이든 남자 대원들의 비릿한 입지를 많이 받았었다.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그 묘한 색감. 염상구가 첫눈에 잉 솔찬호시 하고 알아본 그 느낌을 그들도 영락없이 알아챘던 것이다. 외서댁은 자신한테 남자들이 의뢰 그런 흉측스러운 생각을 갖는 것에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들쩍지근한 웃음에다 묻혀내는 비리치근한 말들에 치를 떨었다. 더구나 입산을 해서까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이상스러운 놀림감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말들을 막아내는 봉쇄 작전에 나섰던 것이다. 그녀가 동원한 무기는 자기 비판 토론이었다. 그런 말을 즐기는 남자 대원들을 한꺼번에 비판 대상에 올린 것이었다. 빨치산에서는 남녀 차등이 없이 모두 동지요 동무로 함께 투쟁한다고 학습받았는데 왜 여자로 차등을 두고 놀림감을 삼는가? 동지들은 서로 간에 돕고 위로해서 투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학습받았는데 왜 반대로 놀리고 속상하게 해서 투쟁력을 떨어뜨리는가? 이런 식으로 공박을 가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 야릇하고도 묘한 색감이 그녀의 얼굴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투쟁으로 거칠어지면 거칠어진 대로, 굶주림에 메마르면 메마른 대로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는 색감은 그때그때마다 변색해가며 남자들의 눈길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염상구의 실을 배에 담고부터 치른 온갖 몸고생, 마음고생을 거쳐 애를 낳고는 남자라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남자와 살을 댄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스러웠다. 그녀가 오롯이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남편과의 길지 못했던 결혼생활 뿐이었다. 모닥불 기운 다 가셔버린 새벽녘의 잠결에서나 눈을 맞으며 노숙을 하는 밤이면 그녀는 기억 속에 남편의 품에 안기고는 했다. 아니 중대장 동무, 낯지라는 것이 어째그요? 낯지란 보리를 소나기에 가득 잡고 허리를 편 대원이 천전바구를 내려다보며 놀린 듯 말했다. 어째 심이 안 차요? 금매요? 개들 잘 때려잡고 총질 야물딱지게 하는 것에 비하자면 영판 찌울리는디요? 나가 출싱 성분이 뭔지 잊어버렸소? 천전박원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또 비식 웃었다. 뭔 소리다요? 아, 나 누구 아들이요? 농민 인민 아들이 아니고 백정 아들 아니요, 백정. 그래놓게 쇠망치로 소 대급박 한 번에 쳐서 숨 끊을지는 알아도 낯질 지대로 못하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소? 이 그런 말이었구만이라. 근께로 출신 성분은 못 새긴다 그것이구만요이. 그렇제라. 화 그 말이 아주 야물딱지게 맞아 떨어졌구요이. 그 대원이 아주 신통하다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댔다. 외서댁은 개울 쪽으로 발을 옮겼다. 5월 중순 무렵부터 며칠 간격으로 적당히 내린 비로 개울에는 맑은 물이 넉넉한 느낌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개울가에는 한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무슨 손놀림을 하고 있었다. 혜자동무, 뭘 허요? 외서댁이 그 여자 옆으로 가까워지며 물었다. 예, 어서 오세요. 그냥 심심해서. 김혜자가 외서댁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햇빛 탓으로 그녀의 눈이 가늘게 찡그러졌다. 이 꽃받이 맹글고 있었구마.
매서대기 하는 채 하며 김 여자 옆에 앉았다. 김 여자의 손에는 토끼풀의 흰 꽃이 달린 가느다란 줄기 두 개가 들려 있었다. 이런 집 마음에 안 들지요? 지식계급의 비생산적 감상 취미라서. 김 여자가 자신의 손에 들린 꽃과 외서댁을 번갈아 보며 어색스럽게 웃었다. 쉬는 시간에 꽃뱀지 맹그는 것이야 침마임이지? 그것이 어찌 뜬금없이 지식계급 비판으로 가 걸린다요? 난 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실답잖소. 회사 동무가 지식계급 출신들의 반인민성 청산, 자유주의 배격 같은 걸 말을 잡고 들어쌓다 본게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갑소? 외서댁이 꽃줄기 하나를 뜯으며 예사롭게 말했다. 그것은 사실인지도 몰랐다. 자, 꽃시갱께 회사 동무 찾으라고 외서댁이 김 여자에게 꽃묶음을 내밀었다. 그 꽃시계는 보통 것처럼 꽃이 두 송이로 된 것이 아니었다. 줄기는 분명 두 개뿐인데 꽃은 여러 송이가 매달려 있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솜씨가 너무나 좋네요. 솜씨는 무신. 꽃이 달랑 두 개면 시계 같더라 않고 미운께 그리 맹그러 본 것이지. 외서댁이 스산하게 웃었다. 이 솜씨 보니까 처녀쪽에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본 모양이네요. 배불리 못 먹고 가난하게 삼스러도 처녀 마음으로 그리였소. 여름이 먼 손톱에 봉숭아물도 허천나게 디리고 겨울이면 비계모에 밤새는 줄 모르고 수도 놓고 다 허망하니 지내가쁜 꿈이지. 외서댁은 저 멀리 어딘가로 망연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김 여자는 꽃시계를 만지작거리며 태어날 때부터 억센 빨치산이었던 것만 같은 외서댁에게서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래도 앞으로 올 새날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김 여자는 외서댁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하먼, 그야 그렇지. 외서댁은 김 여자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웃으며 혜자 동무에 비하자면 나야 호강 날라리로 저녁쪽 보낸 심이오. 굶으나 무구나 간에 부모 밑에서 보냈은께 혜자 동무 같은 사람들이야 기른 것 없이 살없음시롱도 뭐다 공평하게 사는 시장 맹글겄다고 집도나 산중소 요 고상인디 그 뜻이 얼마나 장하고 고마우요. 그녀는 진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두 여성 동무가 똑 성재간맹기로 다정원에 앉아서 무신 이야기 그리 재미지요. 천전박과 새 대원이 땀들을 훔치며 걸어오고 있었다. 벌써 한때기를 다 비불었다오. 외서댁이 남자들을 보며 놀라는 신용을 했다. 빨치산 내설 워찌 보고 하는 소리오 시방. 첫 번째 대원이 한쪽 코를 막고 코를 탱 풀어대고는 기분 나쁜 척 퉁명스레 말했다. 하몬 비문 얼럽디오. 요 거울같이 맑은 물에 땀부터 시원하게 씻으시오. 외서댁이 대야에 물이라도 떠내는 듯 개울물을 가리키며 남자들에게 손짓했다. 내 남자는 나란히 앉아 힘껏 물을 끼얹으며 나트를 씻어댔다. 어허 참 시원타. 요리에 땀내 이러고 나 시원하게 씻은께 똑 태평은 시상 맞는 것 같으네. 세 번째 대원이 물방울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활개짓을 하며 상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째 목근형이 간질간질하니 당글개질을 하는디? 택배기 나오려면 당아 멀었을까나? 두 번째 대원이 동네 쪽으로 고개를 들인 채 얼굴에 물을 훔쳐 뿌리고 있었다. 엄마? 영판 염치 없는 빨치산들이여이. 한때기 보리비고 술 나오기 바래고 그래갖고도 인민위원은 군대라고 허겄소? 올 때 되면 비문이 올라고. 외서댁이 퉁을 놓았다. 공자님 말씀이여. 본전 못 찾을 말 허덜 말고 담배나 꼬실리더라고. 세 번째 대원이 풀 위에 털퍽 앉으며 쌈지를 꺼냈다. 근디 말이요 중대장 동무. 그 뭐시냐 남의 여단장이 죽었다는 소문이 도는디 그것이 참말일게라? 아메 그런갑소? 잔디 풀줄기를 입꼬리에 놓고 잘근거리고 있던 천전바구가 더디게 대답했다. 그꺼저 말을 안 들어 총설을 당했다는디 참말이요? 금매요. 그것이 아니다둥마. 부하들을 다 뺏기고 모우산서 토벌 때 총에 죽었다둥마. 그렇제라?
세 번째 대원이 천정바구를 쳐다보았다. 금매요? 아이고매 답답어요. 그리 뚜껑하게 말고 시원하게 답해 뿌시오. 첫 번째 대원이 담배 연기를 코로 입으로 내뿜으며 말했다. 글씨요, 나가 아는 것은 부대가 해산이어서 재편성된 것하고 그 장군이 죽었다는 것뿐이구만이라. 어찌 죽었는지야 나도 모르겠소. 천전바구의 말은 사실 그대로였다. 도당 간부회의에서 사형을 결정해 총살시켰다고도 했고 토벌대에게 사살당했다고도 했다. 어떤 소문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볼 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었다. 왔다며 새 날아가는 소리들 자꾸 애싸지 마시오. 남의 여단장인지 장군인지가 당해서 총살당했으면 어쩌고 걔들한테 사살당했으면 어쩔 것이오. 어찌 죽었거나 간에 총마저 죽은 것이야 매일반인 것이고 죽어야 헐 인종이 죽어픈 것인데 시험난 남자들이 시험값 못하고 어찌 그리 지집돌맹키로 쓰잘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왕별단 장군이면 장군맹키로 쌈박쌈박하게 싸워 이겨야 장군이제 열네다섯 살에 총각들이 싸우다가 그 아깝고 시퍼런 나이로 퍽퍽 죽어가고 여자들이 총 들고 나서서 죽기로 작정하고 싸우는 판구신디 겁먹은 개새끼 꼬랑댕이 가랭이 사이로 끼박음써 비실비실 여걸음 지댔기 장군이란 것이 실실 쌈 피해 댕김서 아까운 밥이나 죽이고 자빠졌는데 그런 쪼잔한 물건이 장군은 무신놈의 장군이요. 아주 시원쿠 잘 죽어픈 것인께 쓰잘데없는 말들 그만하고 인자 이리나 또 시작합시다. 외서댁이 낯을 들고 일어섰다. 남자들이 머쓱해져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천전바구의 부대가 부리배기를 순조롭게 하는 동안에 옆 동네를 맡은 강동균의 부대에서는 큰 말썽이 벌어지고 있었다. 야이 개새끼야! 너희들은 월급 받아먹어감서 혁명사업이라고 할 적에 우리는 산중으로 쫓겨댕김서 쫄쫄이 굶고 동상 걸려 발꾸락 떨어져 나감수로 목심 내걸고 투쟁이었다. 그런데 요 새끼야! 머시가 어쩌고 어쩌? 니놈을 당장에 팍 쏴죽여 불고 말 것이요? 강동기는 열받친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한 산의 입에 총을 들이대고 있었고 그 산에는 두 팔을 치켜든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동무, 중대장 동무, 내래 잘못했시오. 그 발언 취소하가시니 지지지 진정하시라요. 동무, 중대장 동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산에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하고 있었다. 요런 잡새끼야. 니놈은 나 손에 뒤져였어. 취조할 말이 따로 있지. 니놈 만보가 애시당초 글러먹었는데 취소한다고 될성 불러? 그간에 니놈이 들어온 행투 수없이 였는데도 나가 얼마나 참은지 알아? 나가 총든짐에 끝장을 내고 말 거이다. 강동기가 불똥이 튀는 눈으로 총을 추슬렀다. 아이고 동무 보시라요. 사내가 질리며 뒤로 주춤물러섰다. 어이 동기 동기 쪼깐 참어. 통이 비탈을 굴러내리듯이 이쪽으로 무섭게 빨리 내달아오는 키 작은 사내가 있었다. 하대치였다. 급한 김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강동무가 아니라 동기였다. 자네 요것이 뭐터는 짓거리여? 하대치가 숨을 헐떡거리며 강동기의 총을 잡아챘다. 냅두시오. 저놈 죽이고 나도 죽을라요. 강동기가 뿌드득 이빨을 갈아붙였고 앞의 사내는 들고 있던 두 팔을 떨어뜨리며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동무 정신 차려. 부하들 앞에서 중대장질이 요것이 무슨 짓거리더리요? 하대치가 강동기의 어깨 축지를 퍽퍽 쳤다. 그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얼어붙어 있던 부하들이 비로소 안도의 숨들을 내쉬기 시작했다. 군사 일꾼인 중대장이 정치 일꾼인 문화부 중대장에게 총을 들이댔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결기가 세긴 해도 경솔한 데가 없는 강동기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군사 일꾼이 정치 일꾼에게 그런 막가는 짓을 했다는 것이 하대치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 문화부 중대장은 이북 출신이었던 것이다. 강동기의 중대도 보리배기를 하려고 조를 짜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화부 중대장 한상근이 갑자기 말했다. 그런 일은 남선 동무들이래 다 맡아서 알아요.
어머, 북수원 동무들은 밥 안 먹고 살라요? 강동계는 농담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요. 그런 따위 일까지 하자고 인민군 전사들이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 게 아니니끼니? 한상근의 목소리가 달라졌고 강동기는 그때서야 농담이 아닌 것을 알았다. 순간적으로 속이 꿈틀 꼬였다. 그러나 그는 쿵 눌렀다. 어머, 몰라고 왔습디요? 강동기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몰라서 묻는 게요? 남성 동무들이래 해방군을 해방군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 돼. 이따위 일까지 하라니 해방군을 뭘로 하는 게요, 이거? 이 새끼 우리가 너희들 종이냐? 상전 없애겠다고 요구사항 사서 하는데 인자 너희가 상전이요? 강동기의 감정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야이 개새끼야! 강동기는 나무에 세우던 총을 순식간에 낚아잡고 한상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오랜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겹으로 터져오르고 있었다. 두 동무 들으시오. 요 일은 나 혼자 알아서 덮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동무들도 중간 간부님께 그만한 것이야 다 알 것인데 본 눈이 수십인데다가 말썽 일어난 문제가 당에서 금하고 있는 중대한 것이고 거기다가 말싸움이 아니고 총까지 들이대시니 천상 상부의 보고를 해야 되겠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하대치가 착잡한 어조로 차분하게 한 말이었다. 두 사람은 머리만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하대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먼저 이북 출신과 이남 출신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였다. 그 문제는 인공이 시작되면서부터 드러났고 당에서는 그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다음으로 하대치가 중요하게 짚은 것이 중간 간부들로서 부하들 앞에서 총을 들이대며 다투었다는 점이었다.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정치 일꾼에게 군사 일꾼이 총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는 한상근의 잘못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강동기의 잘못이었다. 잘못은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그 일의 중대성이 연대 단위의 자기 비판 토론으로 끝낼 성질이 아니어서 하대치는 상부 보고를 결정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대치는 두 사람에게 행동 통제 명령을 내려 따로따로 돌려보낸 다음 사태가 그 상태에서 끝난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결기승한 강동기가 사부로 지주의 등을 찍어버린 것처럼 방어쇠를 당겨버렸다면 어찌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얼어붙는 일이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잘못했더라면 소중한 두 일꾼이 순식간에 없어질 뻔했던 일이었다. 그려, 참을 인자가 세심은 살인도 면한다고 였어? 잘 참았구먼, 잘 참았어? 하대치는 담배를 빨며 강동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강동기가 그래도 방화쇠를 당기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지주가 아니라 동지였기 때문이라고 하대치는 생각했다. 한상근은 교양 지도원으로 파견되었던 대학생인데 특히 당의론에 밝았다. 그는 언제나 차가운 인상이었고 비판적인 말을 잘하면서 다른 이북 출신들에 비해 우월감이 좀 많은 편이었다. 그런 눈치를 진작 알았으면서도 강동기와 그냥 붙여두었던 것을 하대치는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다. 하대치는 지체하지 않고 지구사령부에 사건 보고를 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거 참 큰일 날 뻔했군요. 내일 오후에 회의를 열도록 하지요. 지구 정치위원 안창민은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다. 다음 날 오후에 지구 당무자 회의가 열렸다. 지구 사령관과 정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 간부 회의는 당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구 사업 일체의 결정권과 재판권까지 행사하는 지구위원회였다. 거기에 뜻밖에도 염상진까지 배석해 있었다. 이 사건은 양자가 모두 과오를 범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제 의견을 말하기에 앞서 마침 총사 부사령 동지께서 배석하였으니 그 의견부터 들어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삼았으면 합니다. 지구사령관은 발언권을 염상진에게 넘겼다. 우선 지금까지 이런 내용의 사건이 그것도 중간 간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제 축출과 그 앞잡이 반민족 세력을 척결하여 진정한 민족의 해방을 성취하고
순결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입산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우리는 가일층 단합된 협조로 돌덩이처럼 뭉쳐 투쟁력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간부들이 이런 사건을 야기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총은 적에게 겨누는 것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동지에게 겨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동무의 행위는 각각 독립시켜 심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옳시다. 염상진은 인민들을 상대로 강연대에 올라섰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해 나갔다. 염상진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은 순서에 따라 찬동 발언을 짤막짤막하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처벌에 대한 숙의로 들어갔다. 본 당무회의는 한상근 정치지도원에게 엄중 경고를, 강동기 중대장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하는 바요. 아울러 두 동무는 연대원들 앞에 가서 자기 비판을 실시할 것이며 인사조처는 추후에 통고될 것이요. 이상으로서 당무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틀 뒤에 문화부 중대장의 자리 바꿈이 있었다. 강동지, 미안하게 되시오. 잘 있으라요. 한상근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한동지, 내가 미안 실없소. 암디서나 몸 성어시여이. 강동기가 웃으며 한상근의 손을 맞잡았다.